수도 있습니다. 강풍은 속도에 따라 피해가 다릅니다.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강풍의 속도가 초속 15m에서는 걷기가 힘든 정도이지만 초속 20m로 되면 작은 나무가 꺾이고 초속 30m로 올라가면 큰 나무가 쓰러집니다. 또 초속 40m를 넘는 강풍은 기차를 탈선시킬 정도의 강한 바람인데요. 운전 중에 갑자기 강풍을 만났을 때 당황해서 큰 나무 아래나 전신줄 또는 건물 주변에는 절대로 차를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. 그 이유는 강풍에 못 이긴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뭇가지가 차로 떨어질 수 있고요. 전신줄 아래 세운 경우는 전기가 통하는 전선이 차의 주변에 떨어질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. 또 건물 아래 차를 세운 경우는 간판이 떨어지며 차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. 태풍이 불때 특히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화물차들이 있습니다.